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쿨피스를 입고 있었어요. 행복. 오늘은 차돌 떡볶이 냠냠냠. 매콤달콤한 떡볶이에 차돌구이. 맛있는 차돌 떡볶이 냠냠냠.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. 차돌박이 먼저. 이 숯향 장난 아닌데요? 무슨 맛이냐면 와퍼버거 있잖아요, 버거킹. 그 패티 먹는 느낌이에요. 되게 맛있는데. 만두. 소세지. 아, 맞다. 이 안에 면이 있지? 부럽겠다. 면을 꺼내겠습니다.
아니 여기가 그 되게 적당히 달면서 적당히 매콤. 이거 보통 맛이거든요. 적당히 매콤한데 그 막 요즘 떡볶이집에서 맛보기 힘든 뭔가 약간 극한의 감칠맛 같은 게 있어요.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. 왜냐면 요즘 떡볶이 막 유명하다는데 막 먹어보면은 뭔가 약간 막 고추장물에 막 설탕이랑 이런 거 넣어서 그냥 막 그 소스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되게 다양한 그 재료들이 어우러진 것 같은 그런 맛이 소스에서 나서 진짜 아까 아내랑 먹고 깜짝 놀랐어.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찾게 돼서 진짜 너무 너무 기쁩니다. 제가 그 뭐지 엽떡 먹을 때 막 밤 엽떡이랑 오뎅 반반이나 오뎅 마니로 많이 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왜냐면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. 근데 여기는 그냥 흡입입니다. 흡입. 아까 낮에 가서는 통오징어 튀김이랑 이렇게 떡볶이 있는 걸로 먹었고 지금은 차들 먹고 있는데 둘 다 끝내줍니다.
아 맞다 맞네 짜자잔 쿨피스가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 맞네 이거 중간에 먹으려고 했는데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쿨피스를 잊고 있어서요 쿨피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얼음 가져올게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비주얼입니다. 행복. 단무지도 안 먹었네, 그러니까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